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들에게 이유왕 재미있는 이유 있다고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우리 멤버십을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옥스윙몰에서는 이러한 각종 연습 도구, 클럽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 죽도록 끌고 내려오는 게 안 되는 이유. 진짜 우리가 골프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첫 번째, 헤드업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끌고 내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끌고 내려오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떠한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울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런 어떤 동작의 습관적인 부분에만 훈련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부분만 훈련이 되면 이쪽이 튀는 동작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전체 스윙 흐름 속에서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갖다가 전체 스윙 속에서 연결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썩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스윙을 할 때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늦게 공을 쳐요. 거의 끌고 내려와서.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살짝 보여드리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손이 거의 뭐 움직일 필요 없이 여기까지는 와요. 왜냐면 아직 얘가 일할 때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얘를 공을 앞으로 쳐야 되니까 팍! 일을 하는 형태가 취해지는데, 우리 많은 골퍼들은 여기서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끌고 내려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을 앞쪽으로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쥐어박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잡고 끌고 내려와야지 앞쪽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도무지 끌고 내려오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요. 자, 이유왕이 이런 이유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죠. 첫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끌고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없어. 사람 몸의 구조가. 사람 번쩍 든 상태에서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오면은 이렇게 아웃 인궤도가 돼서 공을 지나가 버리거든. 항상 습관을 작게 들어서 위로 치는, 조금만 들고 코킹이건 힌지건 아래에서 위로 치는, 그리고 위로 치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위로 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 모양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치면, 제 손 잘 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하면 거의 와서 공이 맞죠? 왜? 앞으로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쥐어 박으면 절대로 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비오리 플렉스라는 뭐 딱 이것뿐만 아니라 딱딱 소리 나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둘, 셋, 둘, 셋, 셋 이렇게 되면 위에서 치는 분들은 소리가 이렇게 나요. 위에 치는 분들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를 왼다리에서 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왼다리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아웃 스윙도 되고 끌고 내려오는 것도 저절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훈련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또 똑같이 상상을 해보는 거. 바로 치지 말고 딸깍, 딸깍, 딸깍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딸깍.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공이 터지는 소리가 나와. 뽁 소리가 나.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딸깍, 딸깍 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고 내려오는 걸 갖다가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경직이 되지만, 그냥 이쪽 앞쪽에서 딸깍이라는 소리를 내고 아래에서 위로 치면 얼마든지 칠 수 있다. 이번에 약간 밀렸지만 이제 손목이 너무 많이 뒤집어서 이렇게 만약에 우측으로 살짝 밀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목 움직임을 좀 줄여주고 여기에서 페이스를 좀 숙여놓은 느낌으로 해서
치게 되면 이것도 똑바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덮어놓은 상태에서 치려고 좀 덜 움직인 상태에서 치려고 하면 앞에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끌고 내려오는 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 그리고 어떠한 훈련의 부족인데 그걸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끌고 내려온 파워가 뭐 압도적으로 강해지니까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동작입니다. 효율적으로 치고 싶다면. 아셨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아래쪽에 링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옥스윙몰이라는 거, 네이버에서 옥스윙몰을 쳐서 들어가 보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하나씩은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